또 우리가 이제 사주 풀때 보는 게 상관격이라는 게 상관격. 그래서 관상생, 식신생지의 상관격 이런 사주들은 귀한 사주들이야, 되게. 그래서 적어도 밥 벌어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 운이 안 좋아도 밥 벌어먹는 데는 그래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귀한 사주들이야. 그래서 이 상관격에는 이제 앞으로 배우지만 네 개가 있어, 네 개. 그래서 이 상관격을 볼 때는 일단은 식상을 봐야 돼, 식상. 식상이 있어야 돼, 사주에. 이때는 아까 관상생이나 식신생적격에는 식상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상관격에서는 꼭안 붙어 있어도 돼. 상관격을 볼 때는 식상이 꼭 일간에 안 붙어 있어도 된다. 안 붙어 있어도 된다. 식상이 안 붙어 있어도 된다. 그 대신 또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 조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돼. 일간이 사주의 식상을 받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상관격이 아니야, 그건 또. 그래서 이 상관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사주의 식상이 있고 뭐를 충족해야 돼? 조건을 충족해야 돼, 조건. 조건을 충족해야 돼. 그게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목 상관격 있어. 수목 상관격이다. 수목 상관격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일간이야, 일간. 일간을 얘기하고 요거는 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일간, 일간이 임수나 계수일 때, 그렇죠? 수일간이다 그러면 임수, 계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수일간이 사주에 목을 봤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일단은 수목 상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재관을 봐야 돼. 사주에 재가 있든지 관이 있어야 돼. 만약에 수일간이 목을 봤는데 사주에 재관이 없어. 그러면 상관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상관격이 안 되는 거는 뭐로 가야 돼? 이제 다른 걸로 봐야 돼. 세력으로 보든지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로 봐야 돼. 재나 관이 둘 중에 하나라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되게 수목상관격이 재를 본 사람들은 재 쪽으로 가, 재 쪽으로. 그 사람 인생이. 근데 수목상관격에서 관을 본 사람은 되게 관위로 가. 이 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직이나 어디? 대기업. 관에는, 그런데 되게 이 관이 재로 바뀐 사람들은 기업으로 가. 왜? 관이 왕하면 제압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관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 관을 뭐로 본다? 재로 봐. 관이 있는데 관을 내가 제압하지 못해. 왕해가지고. 그럴 때는 공직은 공직인데 공무원이 아니고 대기업으로 간다 이 말이야. 관은 관인데 대기업 쪽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목화 상관격 있어. 목일간이 화를 보면 목화 상관격에는 반드시 뭐를 봐야 되냐면 인성을 봐야 돼, 인성. 인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목화 상관격에 인성이면 수죠. 목일간이 화를 봤는데 인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상관격이 아니야. 인성을 봐야 돼. 인성을 봐야 이 상관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목상관격의 인성을 보면 기한사조 이렇게 얘기해. 수목상관격의 재관을 보면 기격, 목화상관격의 인성을 보면 기격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냥. 아, 이 사주 좋은 사주야 이렇게. 한마디로 사주를 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화토는 없어. 화토 상관격은 없어. 토금 상관격이 있어. 토금. 토금 상관격에는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이것도 인성을 봐야 돼. 인성. 토의 인성은 뭐야? 화자. 화가를. 토금 상관격에는 그 인성이니까 화가 있어. 그래. 화가. 인성이 어디든지 기능하면 돼. 아, 그렇지. 근데 약하면 그만큼 효율이 좀 낮은 거지. 그렇죠? 왕하면 공직을 해대로도 높은 직에 가고 약하면 공직 직장 생활하다가도 금방 때려치우고 뭐 이런 약한 그런 건 있어. 그 대신 어쨌든 그 맞다. 그래서 토금 상관격 인성을 봐야 돼. 그다음에 금수 상관격에는 관을 봐야 돼. 관성을. 금수 상관격에는 관이 있어야 돼. 관이 없으면 상관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상관격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상관격. 어? 상관격이라는 게 있다. 이 상관격을 이걸 잘 봐. 이거 나중에는 자세하게 또 공부할 겁니다. 상관격이 있어. 상관격. 이 상관격을 우리가 이제 많이 봐야 돼.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 재통관. 재통관 관통재격이라는 게 있어. 재통관격 관통재격 이렇게. 그래서 재통관이라는 건 뭐야? 사주에 재가 적고 소고 관이 왕하였대. 또 관통재는 반대로 뭐야? 관이 적고 재가 왕할 때 이럴 때를 갖다가 관통재격, 재통관격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요거는 하여튼 뭐 나중에 또 재통관격 여러분들이 또 깊이 공부할 거니까 오늘 아 여기서는 아 이런 게 있구나만 알아. 아 재통관격 있고 관통재격 이거 상관 재통관 관통재격들은 대개 거부팔자들이 많아. 이 거부팔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 보면은 저기 정통명리에서 보면 요거를 잘못 보면 요런 걸 이 관이 적고 제가 왕할 때 요런 걸 갖다가 이제 정통명리 하는 사람들이 뭐로 그러냐면 저기 재다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재다신약. 그래서 재다 정통명리에서 재다신약은 거짓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강남에 거부들이 많잖아. 그렇죠? 우리 강남에 거부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강남에 거부들이 보면 이 재다신약 사주들이 많아. 뭐냐면 이 관통재격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 거짓팔자인데 강남에 거부로 산단 말이야. 어?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 관통재격, 재통관 관통재격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가 보면 관이 왕하고 재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정통명리로 보면 뭐야 이거? 아주 극신약이죠. 극신약이니까 이 재통관격인데 극신약이니까 뭐야 이거? 거지팔자죠. 거지팔자야. 재통 저 정통명에서 극신약이다 하면 거지팔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사람 재산이
족대야, 족대. 억대도 아니고 족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무슨 재통관격이거든, 재통관. 재통관격인데 관이 왕하고 재가 하나죠. 요럴 때는 병신합의로 요 재 하나만 잡으면 이 관을 다 잡은 거야. 재 하나 잡, 내가 병신합의로 재를 하나 잡으면 이 관을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면 얘들은 다 이 수들은 누가 생한 거야? 신금이 생한 거야, 신금이. 그러니까 신금의 뭐들이야 이거? 똘마니들이죠. 그렇죠. 그 오리, 이게 오리로 따지면 뭐야 이거? 오리. 오리가 수천 마리가 나는데 요 신금 요 오리 한 마리만 이렇게 목 매갖고 쭉 끌고 가면 이 많은 오리들이 다 어디로 가? 얘 따라가죠? 어,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 거급발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것만 보는 순간에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거급발자 이렇게. 사주는 이렇게 한마디로 푸는 거지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야. 뭐 거급발자 이렇게 한눈으로. 자기 재산이 좆단이야, 좆단이. 사실이야, 이게 사실. 실제 강남에 사는 사람 사주야. 그러니까 요거만 뭐 하나만 딱 이거만 딱 알으면 뭐야 이거. 아, 이 사람 거우팔자 이렇게 사주를 한마디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이제 관통제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이제 이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이런 사주들은 대개 보면 귀한 사주야. 근데 이제 그 이 관통제격 사주를 누가 저한테 30년이 넘게 명리 공부했다 자기가 정통명리를.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 관통제격이 잘못되면 재생살격이다. 재생살격. 이게 잘못되면 재생살격이 돼.